그것이 내가 병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가족이나 지인분들로 인해 또 내가 뭐 문병 가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죠. 한번 가볼까요? 네, 꿀꿀 갈까요? 네, 8월, 네. 9월, 10월, 11월. 네, 8월에는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 말다가 자꾸 일이 들쑥날쑥 이렇게 막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돼지띠분들 그러면서 또 병원에 자주 출입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초순과 중순보다는 하순부터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욱하는 승질대로 밀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하순부터 분명히 일이 하나씩 또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또 초순이나 중순경에 좀 병원에 자주 출입을 하실 수 있게 되니 그것이 내가 병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가족이나 지인분들로 인해 또 내가 뭐 문병 가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내가 아파서만 간다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네. 대신에 자금의 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하면 네. 그렇죠. 9월 갈게요. 본인들 인생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하셔야 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그 돼요. 결정을? 그렇죠. 물론 이것도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대신에 이런 일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돼지띠 분들 몇몇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간에 뭐 이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10월 갈게요. 우리 10월에는 사람들하고 어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시비나 이런 다툼이 조금 작게 들어온다. 이달에는 금전거래는 그냥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고 반면에 또 초상집도 안 가셔야 돼요. 10월에는 초상집에도 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도 안 가셔야 돼요. 결혼식이요? 네. 사람 많은 자리는 가시지 마라. 10월 달에는 결혼식은 좀 의외네요. 사람 많은 자리. 사람 많은 자리에는 가지 마라. 11월 갈게요. 11월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업 환경 이런 데서 변화가 있는 달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본인한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그렇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나한테도 만족감을 주면서 어떤 큰 인생의 이제 이런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연말쯤 다가오면서부터 우리가 내년 거를 살짝 살펴볼 적에 내년 해운년에 들어올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반기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조금 유순해지시고 훨씬 더 양보하고 배려해지시고 금전적인 흐름은 계속 좋게 가시다 보니까 마음까지 그렇게 좀 훈훈하게 가시는 거 아닐까. 다만 조금 인간관계에서 아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시비수 이런 거 있으실 때 대비하셔서 늘 조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하고의 동관계만 안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뜻밖의 재물도 11월에는 있어요. 이제 하반기 우리 마지막 띠 돼지띠였죠.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백미암에서 신축년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영상을 제가 다 쭉 찍었는데요. 뭔가 모르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늘 영상을 마칠 때마다 제가 항상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도 싶고 이렇게 찍을 걸 할 때마다 늘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